레전드 킬러 랜디 오튼 그리고 WWE 레전드 언더테이커 그들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2005년 3월 21일 랜디 오튼이 여자친구 스테이시 키블러와 함께 등장합니다. 당시 랜디 오튼은 트리플 H, 숀 마이클스, 믹 폴리, RVD, 부커티, 로디 파이퍼, 케인, 제리 룰러 등등 여러 레전드 선수들을 때려눕힌 레전드 킬러 기믹을 갖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레전드 선수들을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랜디 오튼은 레전드 사냥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랜디 오튼은 언더테이커 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그리고 언더테이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후 랜디 오튼은 아버지 바보턴과 함께 언더테이커를 제대로 농락합니다. 이에 레슬링 팬들은 랜디 오튼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죠. 2005년 4월 3일 레슬매니아 21 언더테이커와 랜디 오튼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는 언더테이커가 랜디 오튼을 대부분 압도하다가 랜디 오튼이 한 번씩 큰 기술로 반격합니다. 그러다 실수로 심판이 맞고 쓰러지는데 이때 바보턴이 나와 깁스로 언더테이커를 공격합니다. 이 순간은 언더테이커의 연승이 진짜 끝날 것만 같았죠. 하지만 다행히 언더테이커가 버텨냅니다. 이후 랜디 오튼이 RKO를 성공시키고 툼스톤까지 시도하는데 이때 언더테이커가 이를 뒤집어 자신이 툼스톤을 성공시킵니다. 이렇게 결국 언더테이커는 레슬매니아 연승 기록을 지켜내게 되죠. 시간이 지나 2005년 6월 언더테이커와 JBL 경기 중 랜디 오튼이 난입해 언더테이커에게 RKO를 날립니다. 그리고 스맥다운 이적을 선언하죠. 그렇게 랜디 오튼과 언더테이커는 썸머슬램에서 경기를 치르게 되고 경기는 바보턴 덕분에 랜디 오튼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후 노머시에서 재경기를 갖게 되는데 이 경기는 캐스킷 매치로 치러집니다. 이 경기 역시 바보턴의 방해로 랜디 오튼이 승리를 가져가고 경기 후 랜디 오튼은 캐스킷에 불을 지릅니다. 2005년 서바이벌 시리즈 스맥다운 대 로 5대5 제거 매치에서 랜디 오튼이 숀 마이클스를 꺾고 스맥다운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경기 후 스맥다운 로스터들이 나와 랜디 오튼과 자축을 하는데 이때 언더테이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랜디 오튼은 종소리에 기겁하고 입구 쪽엔 관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타는 관 안에서 언더테이커가 등장하죠. 이에 랜디 오튼은 빠르게 도망가고 언더테이커는 그를 바라봅니다. 이후 스맥다운에서 랜디 오튼은 언더테이커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언더테이커는 계속 어디선가 등장했고 결국 그는 언더테이커 공포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2005년 아마게돈 여기서 그들의 마지막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 방식은 헬이너 셀이었죠. 복수심에 가득 찬 언더테이커와 공포심을 이겨낸 랜디 오튼의 마지막 경기가 치러집니다. 경기는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랜디 오튼은 언더테이커에게 툼스톤까지 날려 경기를 과열시켰죠. 하지만 경기는 언더테이커의 승리로 끝이 나면 둘의 대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대립으로 랜디 오튼은 확실한 메인 이벤트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 존 시나와 함께 WWE 대표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지금은 WWE에서 베테랑 선수가 된 랜디 오튼. 이제 그의 RKO를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그의 복귀는 언제나 기다려지네요.